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웨나 일당 4명과 이 따 루이는 수류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었는데요. 하여 러바가 놈들을 다 병원으로 옮겨서 웨나 일당 4명은 5층에 입원시켰고 이 따 루이는 4층에 입원시켰다고 합니다. 러바의 행동대장 따 루이는 뭐 별로 다친 데가 없었기에 그냥 멀쩡하게 침대에 앉아있는데 아이고 역시 내 아우 따 루이다. 아니 너 진짜로 수류탄을 터뜨릴 줄은 내 상상도 못했었다. 러바는 이 따루의 침대 곁에 앉아서 혀를 끌끌 찼다고 하는데 그러자 따루에는 형님에 그 누구든지 에?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놈이든지 내 러바 형님과 하느냐 하면 안 됩니다. 그럼 내 그놈을 꼭 폭발시켜서 이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. 그러자 러바는 이 제대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아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니는 내 형제다. 응? 내 친아우보다 더 친아우다. 그렇게 따루의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이 왕주잉이 도착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저번 회에서 러바가 제일 먼저 그 왕주잉한테 전화를 했었잖아요.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? 대체 무슨 큰 원한이 있었기에 이 수류탄을 터뜨린다니? 응? 그것도 두 개씩이나? 네, 하지만 깡패 건다들이 싸우는데 무슨 큰 원한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냥 하는 거죠. 이 러바가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는데 쥐잉아, 그래도 너가 웬난이랑 친하다니까 내 너희 맨즈를 봐줘서 놈들을 다 병원으로 옮겨줬다. 지금 요 바로 위에 5층에서 치료받고 있지. 그리고 내 또 너희 맨즈를 봐줘서 놈들 병원비 2만 위엔이나 먼저 내줬거든? 그게 내 멘트를 봐준 거라고? 너! 그래 쥐잉아! 내 너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쪼웨난과 한 얘기를 해보라고 그런 거다. 어떻게 이 일을 그냥 여기서 덮으면 안 되겠냐고 말이다. 놈들이 비록 4명이나 다치긴 하였지만 나도 그래도 제일 아끼는 따 루이가 다쳤다야. 그리고 내 도박장에 수류탄이 터진 소문이 나게 되면 그쪽도 이제 문을 닫아야 할 텐데 그럼 내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. 하여 내 아우 따 루이가 이 놈들을 싹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내 겨우 말렸네라. 왜냐고? 그건 다너 왕주잉이 멘즈를 빠져서 그런 게 아니겠니? 뭐야? 또 그놈이 멘즈 타령이야? 왕주잉은 이 어기막혔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누가 누구의 멘즈를 줘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러바야, 내딱 한마디만 해줄게. 너 만약 살고 싶으면 이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내딱 뛰어라. 그래야 네가 산다 알았니? 왜? 내가 왜 도망가야 되는 건데? 내 아우 한 명이서 놈들 네 명을 쓸어눕혔는데 말이다. 다들 쪼웨나 하던 게 뭐 별거 아니었네 뭐. 러바 이놈은 아주 뭐 개선장군 마냥 으쓱해 있었다는데 그러자 왕주잉은 러바야 너희 주변에서 이 쉰놈이 몇 명이야? 저 따루이 한 명뿐이잖아. 근데 너 그 쪼웨난이 주변에 어떠한 괴물들이 있는지 아니? 다 내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 딱 뛰어라. 그렇게 왕주잉은 이 한마디만 남기고는 병원 호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빨리 위층에 그 자신의 의형제 쪼웨난을 찾아가 봐야겠죠. 그러면 이때 웨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 당리창 야바 사화 등등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었다고 합니다. 대체 뭐야? 이게 어찌 된 일이라니? 아니 고작 그 자그마한 도박장에 가서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. 근데 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된 건데 웨난아? 당리창은 사실 요 자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안 나선 건데 이 웬만이 이렇게 당한 거 보자 제대로 빡쳐놨다는데 그러자 뭐라고? 크게 얘기해라 내 아이 듣긴다. 그리고 이 짱친은 어딨니? 네 저번 회에서 얘기했었다시피 웬만 정다우의 리딩핑은 별로 안 다쳤는데 그 짱친만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. 하여 짱친은 아직도 수술을 받고 있었고 몇 달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다는데 이 왕주잉이 난처해하며 입을 여는데 웬만아 사실 그 러바라는 놈을 내 또 면목 좀 안다.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이 동생이 따루이라고 아주 정신이 나간 놈이더라고. 이 진짜로 계속하여 자극을 주게 되면 죽자고 덤비는 놈이란다. 그래서 말인데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냐? 여번에 이 일을 그냥 여기서 덮는 게 어떻겠니? 뭐? 그러자 곁에서 누군가 욱하면서 그 왕주잉이 멱살을 확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덮는다고? 에? 덮는다고? 저 내 의형제 꼬라지를 보면서도 덮으라는 말이 나오니? 너 왕주잉이 대체 누구 편이야? 에? 죽고 싶어? 네 그건 바로 당리창이었었는데 이놈이 성질대로라면 어디 곱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왜 나니? 됐다!
그만해라. 강리창아, 이 모든 거는 우리 저후스 형님이 온 다음에 보자. 이날 저후스는 마침 하얼빈이 없었고 자무스로 볼일을 보러 갔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곳까지 돌아오려면 한 4시간쯤 걸려야 했다는데, 하지만 이때 저후스가 도착하기 전에 또 아주 나치익은 요 짤막한 몸뚱아리가 갸웃갸웃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 강리창아, 혹시 너네 그 쪼후스 형님이 안에 계시니? 네, 이는 바로 왕룡짱이었었는데 그 쪼후스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데, 이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하며 당당하게 쳐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 왜나나, 혹시 그 도박한 놈들이 너를 이렇게 만든 게야? 아니 내 이런 쳐 죽일 놈들을 봤나 이거? 왜나나, 너 아무렇게나 그놈들을 해놔라. 응? 그놈들 사지를 뜯어버리든지 아니면 쳐 죽이든지 이 내 왕룡짱이 뒤를 다 봐줄게. 이 형아가 그만큼 된다. 그리고 이 병원에다 내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병원비 걱정도 말고. 그러면 내 일이 좀 있어서 먼저 간다. 무슨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해라 왜나나. 그렇게 왕룡짱은 또 부랴부랴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. 왜냐구요? 그 제일 무서워하는 쪼후스가 오기 전에 빨리 먼저 도망을 가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왕룡짱이 나가고 또 몇 시간이 지나자 저 멀리서 시꺼먼 먹구름이 막 밀려오면서 이 두 명이 나그네가 처음 도착을 하는데, 뭐여 왜나나, 또 이 꼬라지야? 아니 요번에는 또 누구 일을 봐주다가 이렇게 된 건데? 네, 이건 바로 쪼의 나는 제일 아끼는 그의 쪼후스 형님이었다고 합니다. 쪼후스는 지금 도끼가 바짝 올라서 당장에라도 사람 목숨을 거둬둘 기세인데, 그러자 형님의 다 다름이 아니라 그 저번에 요 키가 짤막하고 동글동글한 그놈 기억납니까? 또 그 왕룡짱이란 놈이 일을 봐주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요.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 사화가 뭘 봐줄 게 있겠습니까? 냉큼요 쪼후스한테 고자질을 했다는데, 뭐? 또 그놈이야? 왜나나,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? 어? 우리 같은 강호의 호걸들은 그러한 돈밖에 모르는 자본가 놈들을 이 멀리쯤 해야 된다고 말이다. 너 언젠가는 그놈들 때문에 이 크게 한 다치지 않나 봐라. 네, 쪼후스는 평생 동안 뭐 돈을 아주 길바닥에 흙처럼 버는 호걸이었었는데, 하여 수많은 놈들이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오면서 요 일을 봐달라고 해도 그 쪼후스는 쳐다도 안 봤다고 합니다. 쪼후스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는 거는 이 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리를 위해서인데, 하지만 그건 그냥 쪼후스의 스타일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무조건 그래라고 시키겠냐고요. 이 쪼후스는 내 언젠가는 그 왕룡짱이란 놈을 꼭 한 제대로 톡톡히 혼내주지 않나 봐라. 네, 이러니 그 천하의 왕룡짱도 쪼후스를 두려워하며 슬슬 피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말입니다. 요 문이 똑똑 두드려지더니 한 나그네가 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그 왜 나 아우가 있는가? 그러자 누구요? 처음 보는 얼굴인데 뭐 병문화하러 왔어? 문 앞이 당리창이고 쪼후스이고 다들 이 들어오는 놈을 모르는데, 하지만 그놈을 보자 왜나니 이를 뿌드득뿌드득 가는 거였다는데, 저놈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놈이다. 뭐? 네, 그것은 바로 따루이였었는데 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네, 저 쪼웨나한테 볼 일이 좀 있어갖고. 그러자 니놈이야? 응? 니놈이 바로 내 의형제를 저렇게 만든 그놈이야? 강리창이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가는데 이 따르이가 헤시시 웃으면서 이 손바닥을 살짝 열어 보이는데, 네, 그러자 그 손바닥에는 글쎄 이 수류탄 하나가 덩그러니 쥐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내는 일을 해결하러 온겨요. 물론 뭐 지금 당장부터도 내는 두렵지 않지만 말이요. 그러자 쪼후스는 어기막혀서 보는데, 니 뭐야? 혼자 왔니? 너 뭐 또라이야? 아니면 진짜 한강 하는 놈이야? 아니 여기를 감히 혼자서 기어들어와? 그러다 따르이는 하하하 하고 우는데, 내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갈 생각은 없어. 근데 이 만약 가게 되면은 몇 놈을 함께 끌고 가냐 하는 게 문제지. 오늘 여기 뭐 사람도 많고 아주 좋구만 뭐. 이놈을 그냥 당리창, 리한창 등등이 달려들려 했었지만 이 쪼후스가 척 말리는데, 그래 어디 한 짓거려 봐라 라고 말입니다. 그러자 따루이는 내 뜻은 변함이 없다. 너희는 이제 내 따루이 성격을 좀 알겠지?
내 여군은 오직 하나인데 그건 바로 내 러바 형님한테 찾아가지 말라 이게다. 만약에 굳이 찾아가겠으면 내 시체를 짓밟고 찾아가라 이 말이다. 그러자 왜 나니 입을 여는데 러바르 그랬니 가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. 그놈이 이제 3일 이내로 골로 보내질 거야. 그러자 딸의 눈길이 변했었고 오른쪽 검지로 이 수류탄 안전핀을 꽉 잡는데 너 뭐라고 웬나나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뭘 어쩌고 어찌겠다고? 그러자 야야 됐다 됐다 이 상처를 입은 놈들이 다들 말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딸의 이놈은 진짜로 터뜨린 놈이었으니 말이었죠. 이어져 후스가 입을 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니? 여기 내 아우들이 이 안정을 취해야 하니 말이다. 그러자 따루이는 이 눈가리를 히뜩히뜩거리며 저 후스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데 네가 뭔데? 에? 여기서 네 말이 먹히냐? 어이 조웬나니 이놈이 말이면 너 따르냐? 따루이라는 놈은 아직 눈앞이 이 나그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자 왜 나는 내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인데 당연하지? 만약 넌 내 형님과 얘기가 잘 끝난다면 나도 그 뜻을 따른다. 그러자 오케이! 좋았어. 아주 좋았어. 이 따루이가 나가려고 문을 척 여는데 자 그러면 가봅시다. 저 병원 뒤편에 한 공터가 있던데 그쪽에서 봅시다. 그럼 내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. 따루이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흥얼흥얼 거리며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조프스는 저놈 저거 미친놈이구만. 자 이러자 왕후구와 링한창은 남아서 애들을 잘 봐라. 그리고 당리창, 야바, 사화 너희 셋은 나를 따르고 말이다. 여러분 이 조프스가 왜서 이렇듯 오랫동안 살아남았는지 아시나요? 왜냐면 이놈은 그 어떠한 상대든지 항상 얕잡아 안 보고 항상 조심 또 조심하기 때문인데 만약 이때 다른 건답이 어떠라면 뭐야? 저놈이 혼자야? 아니 그러면 나도 혼자 가서 1대1로 상대해줘야겠네. 그래야 내 멘트가 설 게 아니겠네 하고 뭐 우쭈우쭈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저 후스도 그러했더라면 아마도 오늘이 이 저 후스의 제삿날이 되었을 건데 왜냐고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 후스 일당 4명은 이 나가기 전에 철컹철컹 장전을 다시 잘하고 나가는데 이 약속 장소인 공터로 처음 나가보니 네, 그 따루이란 놈은 말입니다. 요 한 손에는 수류탄을 꽉 잡은 채로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담배를 뻑뻑 빨아가면서 아주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자 저 후스도 이 혀를 끌끌 차는데 아그야 내 저 후스가 이 강호에서 30년 동안을 놀아봤지만 너 같은 캐릭터는 또 처음 본다. 내 너같이 깡따구 있는 놈은 이 보내기 아깝거든.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. 그 수류탄을 거두고 함 좋게 좋게 나와봐라. 그럼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다. 뭐? 저후스? 저후스? 하하하하하 저후스란 얘기를 듣자 따루이는 이 더더욱 좋아서 죽는데 너가 바로 그 고향동의 저후스야? 이 살인마중이 살인마라. 내도 너희 전설을 들으면서 살아왔었지. 내 너랑 함께 가게 되면은 내 비록 죽어도 이 멘트가 제대로 서겠네? 좋다야 좋다야 이놈아. 이 담뱃불을 확 끄던 따루이라는 놈이 그새 다짜고짜 조프스한테 달려들더니 그를 꽉 끌어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놈이. 뒤에서 따라오던 당위창 야바 사화 3명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멍해 있는데 뭔가 치익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였다는데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자세히 보던 그 셋은 그만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. 형님 이놈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았습니다요. 뭐? 그제야 조프스가 이 꿈틀꿈틀거리며 빠져나가려고 했었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이 덩치 좋은 따루이가 꽉 끌어안고 있는데 말입니다. 그러자 아마 당리창 야바 사화 3명이서 이 힘을 합쳐서야 겨우 그 따루의 수류탄을 빼앗아냈다고 하는데 이어 멀리에다가 확 던져버리고 다들 납다 엎드리자 바쁘게 쾅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. 네 제가 얘기했었죠. 저 후스가 요번에 우쭈우쭈라며 혼자서 나왔더라면 어떻게 그 따루이를 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? 다행히도 4명이서 함께 나왔기에 이 함께 죽자고 달리는 놈이 수류탄을 빼앗을 수 있었다는데 하지만 아쉽네. 요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었더라면 저 후스랑 함께 갈 수 있었는데 말이다. 근데 짜잔 여기 하나 더 있거든. 자 이번에는 우리 좀 좋게 가보자.
네, 무슨 일이냐고요? 따루이라는 놈이 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또 호주머니에서 다른 수류탄을 빼드는 거였다는데, 그리고는 미친 듯이 웃으며 일어나서 이 놈들 쪽으로 돌아서는데 말입니다. 그 따루의 이마에는 이미 그 조프스의 차디찬 총구멍이 갖다 대고 있네요. 요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제대로 미친 따루이는 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조프스는 그제야 이마에 난 땀방울을 닦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, 그놈 참으로 세긴 셌다야. 너희네를 안 데려왔더라면 내 오늘 가는 날이었었구나. 이놈은 내 인생에서 만나봤던 제일 센 놈이었다. 네, 이게 어디 조프스의 인생에서만 뿐이겠습니까? 그 쪼웬한 조직이 건달 생활 중에서도 최고의 위기였었는데, 그렇게 다들 툭툭 털고 이 부랴부랴 병원에서 빠져나가는데 위위 하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, 사실 이렇게 그 당시에 쪼웬한 일당만 쓴 게 아니라고 합니다. 쪼웬한이 왜 강 빠지라고 하냐면 그 뒤에 이 공산당 고층가부 백이 있었으니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백을 쓰지 않고 순깡으로 붙으면 그 쪼웬한 일당을 꺾을 망나니들이 이 흔해 빠졌다고 하는데, 그렇게 조프스 일당 4명은 서로 부축하여 일어나서 이 차량을 잡아타고 웬나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웬나나, 그 미친놈은 내 겨우 처리했다. 조프스가 처음으로 이 겨우라는 얘기를 하는데, 너도 금방 이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 들었지? 지금 이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거든? 그러니 빨리 그 얼어 죽을 왕둥장한테 전화를 해라. 이제 다 끝났으니 똥이나 빡빡 닦으라고 말이다. 그럼 우리는 먼저 어디 잠깐 숨어 있으마.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? 네, 어림도 없었다는데 아직도 이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더더욱 아짜아짜하고 짜릿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